그러니까 잎에서는 늘 수분을 날려버리는데 식물이 시들고 안 시들고는 뿌리가 잎에서 날려버린 수분만큼 보충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반갑습니다. 초예의 그린 스토리 채널의 초예입니다. 식물을 기르다 보면 처음부터 잘 기르는 경우는 거의 없죠. 한두 번또몇 번씩 실패하다가 결국 포기하거나 그래도 키워보고 싶어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찾아보겠죠. 그러다가 어찌어찌 하여 제 채널을 찾게 된게 아닌가요? 축하합니다. 아주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식물을 잘 키우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원리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원리만 잘 알아도 식물을 키우는데 날개를 달아주고 금손을 능가하는 안목을 가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바로 식물이 시들어가거나 잎이 떨어지는 원인입니다. 저는 지금 식물병원이라는 네이버 밴드의 멤버로 있습니다. 요즘 제일 많이 올라오는 질문의 유형은 식물이 시들어가거나 잎이 갈색으로 변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느냐? 같은 것입니다. 란타나를 구입하고 분갈이 했는데 잎이 떨어지고 쭈글쭈글해졌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점나는 잎끝이 계속 타들어가는데 원인이 뭘까요? 10일 전에 물을 주고 계속 공중 분무를 했는데 스팟 필름 잎이 계속 시들어요. 이런 질문들을 보면 그 궁극적인 원인을 딱 하나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걸 사람마다 일일이 텍스트로 장황하게 설명할 수 없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부터 그 원인을 아주 쉽게 이야기해 드릴 테니 딱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인장이나 일부 다육식물, 난 등은 좀 별개로 치고 그 외에 잎이 달린 풀떼기나 나무들은 모두 해당되는 것이죠. 식물은 뿌리로부터 물을 흡수하여 그 물이 식물체의 모든 부분을 통과한 후 잎을 통해 공기 중으로 날려버리는 작용을 끊임없이 되풀이합니다. 우리나라 식물의 경우 겨울철 저온으로 잎이 모두 떨어졌을 경우를 제외하고 봄, 여름, 가을 계속되고 열대식물의 경우 1년 365일 계속 그런 작용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 화분에 식물이 한 폭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전혀 주지 않았다.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식물이 시들겠죠? 그럼 어떻게 해서 식물이 시들게 되었을까요? 그저 물을 안 줬으니 시들었다고 해서는 곤란합니다. 지상부의 잎에서는 계속해서 공중으로 수분을 날려버리는데, 뿌리는 그 수분만큼 흡수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물을 안 줬으니 식물이 시든다 하고는 느낌이 좀 다르죠? 이번에는 물을 적절하게 주고, 식물도 수분을 잘 흡수하고 있는데 뿌리의 일부를 가위로 싹둑 잘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아까처럼 생각해 봅시다. 잎에서는 여전히 수분을 공중으로 발산하는데 잘려나간 뿌리만큼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니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시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잎에서는 늘 수분을 날려버리는데 식물이 시들고 안 시들고는 뿌리가 잎에서 날려버린 수분만큼 보충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분갈이 이후 식물의 잎이 시들거나 뚝뚝 떨어지는 경우도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분갈이를 하기 위해 식물체를 화분에서 뽑아내면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뿌리를 다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를 그대로 옮겨 심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니 잎을 통해 증산되는 수분의 양만큼 뿌리가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니 식물체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경우 아무리 열심히 물을 준다 해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식물은 시들어갑니다. 뿌리파리 애벌레는 땅속에서 유기물을 먹고 자라는데 이 애벌레가 식물의 뿌리를 잘라 먹었다면 피해 입은 뿌리의 양에 비례하여 속도는 다르겠지만 시들어가기는 마찬가지겠죠. 식물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영양제를 줄 때 적정량을 물에 희석해서 줘야 하는데 영양제의 농도가 너무 높으면 식물의 뿌리가 영양제를 흡수하지 못하고 거꾸로 식물 뿌리 속의 수분이 토양 속 영양제 쪽으로 이동하여 식물의 뿌리가 쭈글쭈글해지는데 이를 삼투압 작용이라 하며 당연히 식물이 시들어가겠죠. 식물은 급격한 변화를 싫어하는데 고온에서 갑자기 저온으로 이동해도 뿌리가 제 기능을 할 수 없으니 마찬가지입니다. 어떤가요? 이제 식물을 가꿀 자신이 좀 생기나요? 식물을 잘 키우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뿌리가 물을 잘 흡수하고 있는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식물을 가꾸기에 90%이고 식물이 죽고 살고의 키워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식물이 이렇게 시들어갈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성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